맞짱 직관하시죠.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재밌는 게 혹시 싸움 구경. 사실 맞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걸 대놓고 양쪽에 딱 보는 거는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계급장을 떼서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는 맞기는 한데, 맞아요. 그래도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체급 하나 차이 정도라 한번 그래도 이렇게 아, 노력해본다라는 정도의 그렇죠.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체급 차이가 하나 나기는 하지만 아주 재밌을 것 같은 싸움 구경. 그린과 옐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후르쿠의 그린이나 옐로우나 가성비 기타로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요. 사실 후르쿠는 가성비가 너무 좀 뭐랄까 심해서 그렇죠. 악마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점수 팍팍팍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스쿼드 탑 10에 지금 정말 지방령처럼 붙어 있거든요, 후르쿠가. 그나마도 이게 좀 좋은 기타들이 많이 나오면서 밀어내고 밀어내서 후르쿠가 요새 좀 없어져서 그렇지. 원래 후르쿠가 10개 중에 6개가 후르쿠였어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옐로우도 탑 기어 안에 들어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후르쿠가 제일 위에 있는 게 678에 있어요. 678. 네. 오. 레드 GCLC 81, 레드 퓨어 GCLC 80.5, 레드 GCSR 79.5. 그러니까 레드 말고 이제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야. 아. 후르쿠도 확실히 점수가 레드 쪽에서 사운드 점수가 팍 맞죠? 올라가면서 더 맞아요.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옐로우랑 그린은 거기서 좀 밀려났습니다. 오렌지도 살짝 밀려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 대밖에 없어서 정말 다행인 기어. 네, 아. 후르쿠입니다. 가성비로는 정말 대단하잖아. 대단하지. 세대가 탑10의 세대가 탑10이. 지방령이야, 지방령.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최근에 나오는 좋은 기타들로 계속해서 후루꾸 밀어내기 정책을 하고 아, 있다고 해도 맞아. 과언이 아닌. 이번에 80점 그 OM2HG가 80점을 받으면서 그게 8위로 올라가고 후루꾸 레드 GCSR이 공동 9위로 갔기 아. 때문에 이제 679가 되겠네요. 679. 679. 이제 뭐 하나만 80점짜리 더 넣으면 이제 얘도 나가. 얘도 나가서 후루쿠 두 대만 남게 되는데, 그나마도 이 위에 두 개를 갖고 있는 모델 자체가 지금 두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게 후루쿠가 세 개, 테일러가 두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진짜 한 대씩 겨우 버티고 있는 건데 아,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후루쿠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내려가니까. 게 여러 개, 맞아요. 다른. 10개 중에 6개가 후루쿠일 땐 이게 스쿼드가 뭔 의미가 뭔 있나? 의미가 이거 후루쿠만을 있어. 위한 점수 체계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게 돼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가성비로 어떻게 쳤을 보면 땐. 프로페셔널 퀄리티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브랜드는 맞아요. 뭐냐라고 했을 때는 후루쿠가 제일 먼저 생각날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스쿼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옐로우가 작년 9월에 했었던 스쿼드인데, 이때는 처음에 했을 때탑10 안에 들어갔었던 점수예요. 79점. 이게 명호 씨 321615151578, 저는 321716151580 해서 79점이 나왔었고요. 명호 씨한 줄평 은하수 별가루, 저는 스키장 재설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린 GCSR은 이제 올해 4월에 스쿼드 리바이벌로 했었는데, 이때 명호 씨가 301516151로, 저는 29161616 해서 76.5가 나왔어요. 명호 씨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후르쿠, 저는 이제 그린 녹록치 않은 하하. 사운드. 옛날에 이제 뭐그 플러스가 있을 때는 맨날 뭐 요행 아, 적가, 맞아요. 요행 녹가 이런데 플러스가 빠지면서 이제 고거하기가 좀 애매해져갖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근데 확실히 이 후르쿠의 신비가 뭐냐면은 개별로 들으면 개별로 다다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교해서 들으면 차이가 나. 그렇죠. 그래서 옐로우만 치고 있을 때는 야, 이거 뭐 굳이 뭐 오렌지 레드 칠 필요가 올라갈 필요가 있어? 있나? 이러다 레드 딱 치면 아, 레드는 아. 레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촘촘하게 구성해 놓은 그런 가성비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옐로우하고 그린을 붙여 볼 건데, 차이는 탑 그레이드가 차이가 납니다. 스펙표 상으로는 목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옐로우가 시티카 스프루스 AAA 그레이드예요. 자, 스펙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목재 시티카 스프루스 AAA 3A 그레이드가 옐로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린에는 AA, 네, AA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인딩과 인레이 이런 게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면은 바인딩에 아주 멋진 그런 톨터쉘 재질의 바인딩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크림 바인딩이고, 앞에 선은 똑같은데 로제도 이쪽은 자개로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나무 무늬예요. 그리고 인레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레이가 얘는 펄이 그냥 다수로 박혀 있는데 얘는 그 테두리로 박혀 있어서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을 주고요. 하지만 펄의 양은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핀은 확실히 이쪽이 좀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죠.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옐로우가 한 수 위입니다. 헤드머신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죠. 곧도 헤드머신의 네, 곧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얘는 후르크 자체 제작이고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바인딩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보이죠. 자, 이렇게 스펙 차이를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들어볼게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후르크 소리. 이것만 들었을 때는 다른 좋은데? 게 뭐가 필요해 이런 사운드죠. 하지만 네. 옐로우를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 점수 차이가 꽤 났단 말이죠. 네. 아예 다른 기타인데?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아니 신기하다. 지금 여기서 되게 채피님이 갑자기 헛웃음을 아 근데 그렇게 느껴질 만한 게 2D에서 3D로 확 달라지는 사운드 입체감이 아 근데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이게 후르크의 신비야. 개별로 칠 땐 다 좋아. 비교해서 치면 진짜 사운드 치는 이게 재미가 있다니까. 자 핑거 가볼게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뭘 쳐볼까요? 뭐 좋아요. 근데 방금 전에 들었던 게 있어서 이제 다르죠. 그냥 단순히 출력이 크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해상도가 좀 달라요. 깊이감과 해상도와 네 해상도가 다르죠. 자 이번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어차피 같을 거예요. 이게 앰프에선 차이가 좀 덜 날 것 같습니다. 엘라벡스 앤썸 그렇죠. 앤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좋기 진짜 좋다. 잘 받아주죠? 네. 아 차이가 나네. F인데도. 아 차이가 나는데? 아니 이게 그냥 고음역대보다는 그 중저역대의 레이어가 확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야 이거 생각보다 앰프에서도 티가 나네요. 이 피지컬이 앤썸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는 건 스트럼 쪽이 더 많이 느껴지긴 맞지? 하네요. 네. 이것도 중음역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그 해상도가 좀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걸로 쳤을 때 그치. 팍 튀어나오니까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스트럼이 훨씬 차이가 네,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제로 앰프톤이 아닌 그냥 날쿠스틱 톤으로만 들었을 때는 마이킹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옐로우 쪽이 해상도가 높고 입체감이 살아난다는 느낌이고 앰프에다 들었을 때는 중저역대의 레이어가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 맞아요. 네, 이런 존재감 깊이감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랜저를 사는데 이게 풀업으로 살래, 풀업 밑에 거 살래, 애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풀업을 딱 장착하면 그
옵션을 한 개씩 더 붙여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그랜저인데. 풀업 깡통. 깡통은 아니고. 풀업 기본. 그렇지. 풀업 기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뭐야? 풀업 기본. 풀업 기본. 아 이거 그러니까 저걸로. 우리 비교해서 해줘야 되잖아. 맞네. 그걸로 하실 거예요? 네, 그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차야 일단은. 같은 좋은 레벨의 차. 좋은 차인데. 풀업이랑 기본 옵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스키장 재설기라는 평가를 드렸었기 때문에 옐로우 GC를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그런 입체감과 중저역대 레이어에 대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년설 만년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감의 차이죠. 자 이렇게 옐로우하고 그린을 비교를 해봤는데 또 재밌는 게 옐로우 오렌지 붙이면 또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오렌지랑 있고. 우리 레드 붙이면 또 차이가 있고 그럼요. 레드 내에서도 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하나하나 따로 치면 다 좋은데 비교해서 쳐보면 반드시 차이가 나는 브랜드. 이거 정말 신기해. 대단해. 네. 이거를 뭐 야마하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말 가격대별로 층 나누기. 근데 이거 후르쿠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브랜드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을 너무 잘했어. 맞아요. 딱 그냥 뭔가 어느 가격에서 사도 그 가격 대비 만족이야. 맞아요. 보통 이제 가격 정책을 잘못해 놓으면 야 이거 살 거면 이거 사지. 그치, 이거 살 거면 이거 사지. 이렇게가 계속되고 뭘 사도 후회인데 뭘 맞아. 사도 그냥 거기서 만족. 맞아요. 그렇습니다. 후르쿠는 뭘 사도 만족할 만한 브랜드인데 우리 그 탑10에 너무 지방형처럼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내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3개 정도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 라인들 중에 어떤 걸 가져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가성비로서는 프로페셔널 가성비에서는 최고의 브랜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옐로우와 그린 싸움 붙이는 거는 여기서 네. 마무리 해보고요. 그린이 오늘 고생을 좀 했지만 아유 어차피 좋은 애들이야. 아 그렇죠. 그래도 자기 영역에선 최선을 다했다. 네.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더더욱 재밌는 네, 비교 시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